르세라핌 김가람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 측은 19일 법무법인 대륜, 이하, 대륜, 이 언론에 배포한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관련 피해자 입장문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 학교폭력 피해자 A씨 입장을 전하면서 하이브를 향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2차 가해 중단을 요구했다. 법인 측은 이어 하이브가 김가람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학폭 가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번 논란은 데뷔가 임박한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여 당사는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도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가람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은 악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당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던 것은 멤버가 중학교 1학년 때 발생했던 일에 다수의 또래 친구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이 현재도 여전히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륜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륜이 2018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의 일부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당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하이브 소스 뮤직 공식 입장 전문이다. 이인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com